오늘의 시그널은 SL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찝찝한 건 있지만 어쨌든 뭐 워낙에 급하니까요. 우리나라 증시가 뭐라도 붙어서 올라야죠. 개인 투자자분들 사려면은. 그래서 일단 자동차가 뭐 저 PBR주 대표적으로 테마로 떠오르니까 그래 그거에 발맞추어서 현대자동차 기아가 급등했으니 당연히 부품주 가겠죠. 그런 순환매 일단은 너무 급하고 없었으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파티를 즐겨보자. 그렇죠? 뭐 일주일 뒤에 그 파티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어쨌든 지금 있는 거 케이크 먹어야죠. 어쩌 케이크 또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SL이 대표적인 당연히 종목이고 요즘에 그 현대차들 보시면은 갑자기 이 디자이너 분이 어떤 똑같은 동통된 부분에 꽂히신 것 같아요. 지금 스타리아 보면은 스타리아랑 이번에 그랜저 싹 다 바뀌었잖아요. 앞에가 완전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꽂혀져 지금 갑자기 캠핑장을 갔다 오셨는지 갑자기 그릴에 꽂히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승용차도 그렇고 SUV도 그렇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릴을 크게 확대했으면은 위에 보시면은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전면 그릴하고 맞춰서 들어가요 지금. 그럼 뭐 누가 이득이겠어요? 당연히 눈 만드는 SL이 그냥 이득인 거죠. 여기가 LED 램프가 원래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들어가던 거를 이 전면 그릴에 맞춰가지고 일자로 다 넣기 시작했잖아요. 디자이너가 여기 완전 꽂혔어요 지금 여기 현대차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SL이 이득이죠. 지금 자동차 램프가 원래 할로겐, HID, LED 순으로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효율은 높아지고 가격은 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높게 쓰려고 하면은 가격을 비싸게 줘야 돼요. SL한테. 차값은 높아지겠지만 보기에도 좋고 수명도 오래 가죠. 그래서 현대차 스타리아랑 그랜저 센터 그릴 이 디자인의 재미를 드린 걸로 봤을 때 현대차가 계속해서 뭐 뉴 페이스 리프트라던가 뭐 이런 거 나올 때 당연히 LED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당연히 그냥 되어 있어요. 알고리즘이 안 올랐을 뿐이죠.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0.99거든요. 자동차 업종 평균 PBR이 0.6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대차보다는 높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아까 0.5, 0.7 GM하고 비슷하잖아요. SL이 이게 높은 게 고평가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시장의 인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절대적인 수치가 낮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높아야지 인기가 높고 시장에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쨌든 SL은 지금 조금 대우를 더 받고 있지만 이것보다 현대차가 0.5, 0.7에서 0.8, 0.9 올라가면 얘가 0.9니까 얘는 1 이상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 SL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SL 지금 자동차 업종 평균의 PBR이 0.6배인데 지금 SL은 0.99배 알아봤고요. 다음은 가격적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45,000원 여기 돌파되면은 큰 시세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저기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45,000원에서 밑에서 매수하시면은 무리가 없는 가격인 것 같고요. 5만 원을 향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4만 5천 원 돌파가 중요하다 분석을 해주셨고요. 5만 원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